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책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두 권입니다. 저자의 첫 작품과 23년 만에 공식 2편입니다. 저자는 영국의 소설가 알랭드 보통으로 스위스에서 태어나 이집트에서 추방된 자산가 부모를 둡니다. 유년기에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우고 청소년기에 영어를 배워 영어가 주 언어가 됩니다. 박사과정을 중퇴하고 자신과 동갑인 주인공의 연애소설로 작가에 등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23살의 연말에 나는 비행기 옆자리 클로에게 연락처를 건넵니다. 나는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고 클로는 패션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고 평일 오후에 국립박물관을 갔다가 트라팔가 광장에서 커피 타임을 가집니다. 금요일 두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하고 그녀의 회사가 있는 소호 거리에서 걸어와 팔물 거리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녀의 집이 있는 리버풀역으로 가서 사랑도 나눕니다. 하지만 아침에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고 연말은 넘기고 24살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3월이 되어 킹스로드 거리의 구두집에서 서로의 취향이 확 깨면서 완벽한 커플의 환상은 이제 깨집니다. 4월이 되어 말보로 하우스 공원의 클로의 부모님 집에도 초청받습니다. 5월에 클로의 생일을 맞아 피카디리 거리에서 스웨터와 편지를 담아서 건넵니다. 6월에는 나의 건축회사가 시내에 있는 템즈강변으로 옮겨오게 되고 나는 윌이라는 미국 동료랑 같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7월이 되어 이슬링턴 거리에 있는 내 방으로 클로와 살림을 합쳐서 신혼집 삼습니다. 그리고 클로도 내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름 동안 런던 내에 가볼 만한 곳은 모두 가보게 됩니다. 브릭레인 거리, 벨그레이브 공원, 하이드파크, 포토벨로 거리. 8월에는 이를 넘어서 교외 해외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바스, 그리고 아라스 드 알푸엔테. 낯설음은 점차 비싸지고 행복은 두렵고 의심되기 시작하며 섹스조차 전율이 없어지는 권태기에 빠집니다. 12월이 되어 1주년을 맞아 처음 만났을 때처럼 파리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분위기가 침울하네요. 오르세 미술관, 생제르맹 거리, 시떼섬.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클로는 윌과 사귀고 있음을 고백하고 둘은 이별하게 됩니다. 또 1년이 지나 12월, 윌과 클로가 미국의 산타바바라에 있는 윌의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전해 듣습니다. 나는 베이스워터가 호텔에서 자살 욕구와 자기 혐오를 그만두고 자기 애를 다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저자는 많은 작품을 쓰고 2003년 34살에 프랑스 문화부로부터 기사 자기도 받습니다. 그리고 1년간 만난 샬롯과 결혼하게 되죠. 두 아들을 두고 자산가인 부친이 2008년에 사망하게 되면서 많은 유산을 받아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뉴스, 방송활동, 인생학교 건축 프로젝트 등 말이죠. 그리고 2016년 47세가 되어서 첫 작품의 공식적인 2편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소설을 쓸 거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충분히 생기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자의 저서들은 2012년을 전후로 해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어 모두 정발됩니다. 2015년에는 서울 이태원에 인생학교도 설립되지요. 솔로일 때의 책은 녹색, 신혼일 때의 책은 주황색, 부친의 사후는 파란색. 신혼일 때의 불안이란 책을 쓰고 부친이 사망한 뒤에 무신론자를 위한 책을 썼다는 것이 인상 깊네요. 이제 두 번째 책입니다. 23살의 연애를 런던에서 이별한 나는 31살의 에든버러로 건축회사를 이직해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의 커스팅과 회사의 업무를 논하는 조지거리 중심가의 식당에서 뒤에 데이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첫 번째 데이트는
포토벨로 해변으로 공용 자전거를 타고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왕립 식물원을 보고 하우거리에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둘이 첫날 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곧이어서 커스틴의 고향인 인버네스 지방으로 가서 커스틴의 어머니도 뵙고 둘은 가볍게 시청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저자와 주인공 라비 칸은 중동에서 태어난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와서 유년기를 보낸 공통점을 가집니다. 나와 커스틴은 작중에서 부모를 하나 유년기에 잃고 현재 홀로 사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커스틴과 그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에서만 평생을 산 토박이입니다. 저자와 같이 학사 취업인데 경력이 4년 많다는 언급을 봐선 연상으로 추정됩니다. 둘은 자취방을 머치스턴 거리에 합치기로 하여 이를 신혼집 삼습니다. 생활 양식이 달라서 처음에는 많이 다투게 됩니다. 시내 중심가의 바에서 커스틴의 친구들을 만나는데 농담에 내가 토라집니다. 커스틴의 친구들로는 비혼주의인 캐서린, 데딩 때 커스틴을 좋아했던 머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집 주변 카페에서 반대로 내가 한 농담에 지인들이 어색해합니다. 치과의사 쇼나와 출장 간 싱가포르 남편, 안젤라 마리아 부부와 딸 안토넬라 이야기 등이죠. 나는 출장 업무가 잡혀서 결혼 2년 차에 반년간 주말 부부가 되게 됩니다. 커스틴은 주말에 직장이 불안한 남편을 달래고자 킹 조지 V 공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의사 친구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둘은 보다 밝은 거리로 뉴 배틀 테라스 거리로 집을 이사하고 결혼 4년 7개월 만에 딸이 탄생하게 됩니다. 3년 뒤엔 아들도 탄생하지요. 둘은 둘째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육아에 주력하도록 합니다. 주인공 나의 기준으로 36살부터 44살이 되겠네요. 커스틴은 공무원이라서 월화수 오전만 일하기 때문에 금, 토, 일 저녁을 맡고 평일 낮 집안일 그리고 쇼핑을 맡습니다. 남자인 라비는 회사원으로 금요일 오후만 단축 근무이기 때문에 월화수목 저녁 식사, 단축된 금요일 오후에는 아이들 목욕, 그리고 쓰레기 처리, 자동차 정원 관리 등을 맡습니다. 둘은 주말에 번갈아서 오전에 꿀잠을 자기로 하지요. 한국에선 이런 꿈만 같은 이야기가 영국의 유연 육아휴직 덕분입니다. 다소 사족이지만 한국은 혼외 출산을 보호하고 남성 휴가와 유연 근무를 의무화하고 국공립 육아 확대 등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비교하면 필요하겠네요. 이제 47살이 된 나입니다. 저자와 나이가 같지요. 회사일로 베를린 전시회에 참여해서 LA에서 왔다는 로런을 만나서 하룻밤 불륜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던디 거리를 같이 걸으면서 아내를 오히려 의심한다고면서 역정을 내기는 합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무서워져서 고민을 한참 한 뒤에 로런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전하고 로런은 충분히 우리 집안에 파국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파국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짜증내는 남자, 냉담한 여자, 둘은 카운셀러를 만나기로 하고 페어 배운 여사한테 매주 수요일 상담을 받기로 합니다. 실패는 재난이 아닌 무위다. 공격에는 복수가 아닌 사랑을 할 것. 자아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두를 쉽게 용서하게 된다. 이해받기를 포기할 것, 그 누구도 맞지 않음을 할 것, 모두가 조금씩 미쳐있음을 할 것, 까다로운 건 개인이 아니라 제도, 사랑은 받기보다 베풀 것, 섹스와 사랑은 불편히 공존할 것, 행복하게 배우고 차분하게 가르칠 것, 약해질 용기를 키울 것, 행복은 절망스럽도록 순간인 것, 평범한 것이 영웅적인 것. 주인공은 완벽을 포기하면서 불면증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드디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요약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저자와 주인공은 24살로 영국 런던에서의 1년간의 연애를 다룹니다. 설렘을 줬지 말고 자신을 사랑할 때 연애가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책에서 저자와 주인공은 47살로
영국 에딘버러에서 17년간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완벽을 포기하고 불평과 공존할 때 결혼이 준비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